안녕하세요. YTN에서 앵커를 했고 돌발 영상 만들었던 노종면입니다. 노종면 하면 해고당한 기자, 해직 기자, 구속당했던 노조위원장 이런 이력들 때문에 투사, 뭐 싸움꾼 이런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게 해직 기자 9년이라는 시간은 이른바 대안 언론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뭐 해직 기간도 그렇고요. 해직 이후에 어렵게 복직한 과정도 그렇고 시민들, 시민사회, 해직 기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응원하고 그런 시민들이 없었으면 아마 못 버텼을 것 같아요. 해직 기간 9년을 나름대로 언론인으로 살고 복직해서도 시민들 편에 서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시민들께 빚졌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언론, 굳이 시대로 표현하면 1980년대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통위원회가 여야 5명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기구잖아요. 근데 여당 의원 2명이 하고 싶은 대로 공영방송 이사도 갈아치우고 보도채널 매각도 진행하고 이러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관련 의혹 보도했던 언론사와 기자들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50대나 있었을 법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시대의 퇴행에 맞서는 거 당연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 맞습니다. 하지만 퇴행을 막아내면 그 결과가 뭡니까? 원상회복입니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원상회복 이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고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썩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며 진실을 전하고자 해고 투옥 마다하지 않고 저항했던 언론인들이 이명박근혜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중 노종면 기자, 기획력, 분석력, 실행력 다 뛰어납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노종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기후 위기, 그리고 AI 청년 이런 의제들은 윤석열 정부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면에서는 총선 승리,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당한 집권, 성공하는 개혁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